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였고 어떤 그림이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말해볼래요? 네, 해가 땅을 초대해서 땅이 생겼었죠. 근데 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아 비를 내리게 해준다고 했었어요. 과연 정말 비가 내렸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여행을 바로 떠나볼까요? 어느 날 해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대요. 비가 내리는 동안 해는 구름 뒤에 숨어 있다가 비가 그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자 얼마 후땅 안에서 꽃도 자라고 든든한 큰 나무도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두들 매우 기뻤어요. 해 말대로 기쁨을 함께할 친구가 정말 생긴 것이니 말이에요. 아, 정말 해 말대로 비가 내렸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연필, 지우개, 그리고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땅 표시해둔 거 배웠죠? 지난주는 땅을 크게 표시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보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땅을 그려주고요. 해가 구름 뒤에 숨어있다가 나온 걸 어떻게 그려볼까요? 먼저 구름을 그리고 해가 살짝 가려지게 하면 나와 있는 느낌이죠? 자, 구름과 해를 그렸으면 이제 누구를 그려야 하죠? 네, 땅에서 새싹이 자라고 꽃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는 걸 그려봐야겠죠? 새싹은 이렇게 작게 줄기를 그리고 이파리도 작게 그려요. 옆에는 꽃을 그려볼게요. 줄기도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동그라미들을 한 바퀴 돌리면서 그려요. 이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많이 그리지 않고 조금만 그려도 돼요. 다음, 입도 작게 한번 그려봐요. 네, 다음, 우리 가운데 큰 나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이렇게 큰 네모를 그려보세요. 다음, 여기는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야 나무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든든한 나무를 가운데 주인공처럼 크고 길게 그려봤어요. 이게 나무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를 관찰해본 친구는 알 거예요. 큰 기둥에서 나뭇가지들이 뻗어나가죠.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 나뭇가지들이 뻗어나가게 해보세요. 나뭇가지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뻗어나가요. 네, 그 다음 푸른 잎들로 가득한 나무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이파리 하나하나 그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잎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큰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아주 큰 무성한 이파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자, 우리 나무의 열매도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열매까지. 네, 이렇게 열매까지 그려봤어요. 자, 이제 한번 색칠해 볼까요? 크레파스로 해와 구름, 꽃과 나무를 칠해줄 거예요.
나무 먼저 칠해줄까요? 나무와 비슷한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칠해보세요. 먼저 큰 네모 안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칠해주면 네, 나무가 칠해졌네요. 다음 나뭇가지들도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이파리를 칠해볼까요? 이파리도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한 선을 이용해서 한번 칠해볼게요. 섞여도 참 예뻐요. 그리고 열매들도 다양한 색깔들로 칠해볼게요.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그다음 연두색까지. 그리고 구름도 하늘색으로 구름도를 이어서 칠하고 밝은 햇님도 칠해볼게요. 네, 그리고 꽃을 칠해볼까요? 옆에 작은 새싹도 더 밝은 연두색으로 칠해봤어요. 친구들과 함께 도와가면서 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땅도 지난번에 칠했던 것처럼 굽혀서 칠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번 문지르면서 칠하면 부드러운 땅이 금방 완성되죠. 네.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서 칠해보세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자, 하늘도 이렇게 눕혀서 문질러주세요. 와, 부드러운 하늘까지 완성! 자, 친구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생각해 볼래요? 네, 맞아요. 표정이 없죠.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표정을 그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선물해 주려고요. 먼저 나무에게 표정을 그려줄게요. 웃는 얼굴. 와, 예쁘게 미소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주고, 그리고 구름도 웃는 얼굴, 그리고 땅도 웃는 얼굴. 네, 표정을 그렸으니까 더 즐거워 보이네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선생님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오늘 그려봤던 나무의 작은 열매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름답게 커가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